자, 28번. 그림 같이 안전음 600mm의 본관에 안전음 200mm의 벤츄리미터가 장치되어 있다. 압력 수소차가 2m이면 유량은 얼마냐? 유량 계수는 0.98이다. 이렇게 자,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D1이고, 여기가 지금 뭐예요? 자, D2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H가, 자, 2m다. 이런 얘기죠? H가 2m.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면적을 A1, 여기 면적을 A2, 그죠? 여기가 유속이 V1, 여기가 유속이 V2가 됩니다. 자, 이때 유량, Q라는 것은 C에다가, 유량 계수에다가 A2, V2잖아요. 그죠? Q는 A2, V2죠. C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 C에다가, 그 다음에 A2에다가, 자, V2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노트에다가 1-A1의 A2의 전체 제곱분의 1에다가 노트의 2G의 H. 자,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게 H가 또 어떻게 바뀌죠? 요거는. 자, 요거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어떻게 요, 이 부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요렇게 바뀔 수가 있죠? 이런 거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H는 이제 감마분의 감마분의 P잖아요. 요게 그렇죠? 비중량분의 압력차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감마2라는 것은 뭐예요? 자, 감마2는 물의 자, 물의 비중량을 뜻하는 거죠. 물의 비중량. 감마1은 수온의 비중량이죠. 수온의 비중량인데. 자, 요 문제에서는 뭐예요? 다 H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숫자 2만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1분 A2란 말이에요. 그러면 A1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A1분 A2를 한번 계속 보면 4분의 파이 D1의 제곱에 4분의 파이 D2의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없애주면 어떻게 돼요? 자, 바로 요거는 D1분의 D2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그럼 요거에, 요거에 또 제곱이니까 제곱의 제곱이 어떤 거? 바로 4승이 되겠죠? 4승이 됩니다. 자, 따라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C에, 그 다음에 A2는 뭐 4분의 파이에 D2의 제곱. 그죠? 곱하기 곱하기. 자, 그 다음 요거는 수식 넣으면 1 마이너스에다가 D1에 D2의 4승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2G의 H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식입니다. 이게 유량을 갖다고 한 식에 여기다 놓고든지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 계산을 해놨어요. 이렇게 대입해서. 그러니까 이게 D1, 얘가 D2죠. 0.6, 0.2의 4승. 그 다음에 유량 계수에다가 4분의 파이 D2의 제곱. 자, 노트 2G, H. 그래서 계산하니까 0.194가 나온다. 자, 됐죠? 요게 이제, 우리 벤츄리미터의 유량을 이제 구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 유량 계산하는 공식을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니까,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실기시험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 자, 29번입니다. 지름 2m의 원형 수제 측벽 하단부에 지름 50mm의 구멍이 있다. 자, 50의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수제 수위를 50cm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수제에 공급해야 할 최소 유량을 계산하시오. 유출구에서 유량 계수는 0.7로다. 여기서의 유량 계수가 0.7이에요. 그럼 여기는 원래 여기 중앙. 자, 중앙점 여기점까지. 그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유속은 노트 2G의 H가 되는 겁니다. 노트 2G의 H.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찾는 거예요? 유량 계산하는 거예요. 유량은 C의 A2의 V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유속이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유출구의 유량이 0.75인데 0.75에다가 A2는 요거. 그렇죠? 4분의 파이에, 여기에 지금 이제 직경이 50mm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0.05에, 자, 제곱되는 거고, 자, 노트에 2에, 그 다음에 9.8에다가, 자, H는 뭐예요? H는. 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요거 기준 잡아서 쭉 따라가게 되면 어디, 여기 하단까지, 그죠? 하단까지 50이니까. 그러면 50에서, 자, 저거를 빼줘야 돼, 요거를. 50의 절반이면 25mm 잖아요. 그죠? 요걸 빼게 됩니다. 그럼 0.025.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얘가 없어요. 자, 여기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구하면은 기본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에, 자, 세컨데, 세제곱 센티미터 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결과치에다가 얼마 곱해줍니까? 바로 곱하기 10의 6승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곱하기 10의 6승 해주면은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계산했냐면 여기까지만 계산한 거예요. 50까지. 자, 이 50까지를 넣고 계산을 해 보니까 얘가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얼마가 나왔느냐? 4610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수도는 요거 그죠? 그러니까 0.475m, 0.5에서 자, 20을 갖다 뺐으니까 0.025를 뺀 거죠. 그죠? 그러면 47.5. 그렇죠? 0.475. 자, 요거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복이 없으니까 0.5를 적용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는.